이유. 이곳 전체가 여행자가 일을 마치지 못하고 남긴 에너지로 고동치는군요. 수호자들이 이곳을 신성한 장소로 여기는 것도 당연하죠. 케이드가 돌아왔으니 이제 아이코라만 찾으면 선봉대는 다시 온전해질 거예요. 그러면 전능자도 추락시킬 수 있겠죠. 부활한 이후로 그렇게 오랫동안 다녀본 곳들 중에서 난 여기로 돌아왔네. 여행자가 마지막으로 접촉한 곳. 답을 구하러 왔지만 아직은 아무 소득도 없어. 아이코라, 자발라님이 저항군을 결성하고 지금... 살아남는 게 그대뿐이라면 저항군이다 무슨 소용이겠나? 가울이라는 생물은 여행자가 이 지역을 축복했다는 걸 알 거야. 그래서 결코 이해하지도 못할 것을 찾으려고 군단을 보낸 거겠지.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신성하게 여기는 것을 모독할 테고 말이야. 이곳을 구해주게, 수호자. 두 번째 기회를 결코 놓쳐선 안 돼. 내가 이곳에 도착한 이후로 붉은 군단의 함선이 쉴 새 없이 드나들고 있네. 놈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알아내야 해. 저 기지로 들어가게. 하늘을 보세요. 저게 뭐죠, 아이코라? 에너지. 여행자의 에너지잖아. 놈들이 무슨 짓을 한 거지? 이건 내 잘못이네. 막을 수 있었는데. 아이코라, 그럴 순 없었어요. 빛이 없이는 안 돼요. 나는 빛 이상의 존재야. 시도할 수 있었어. 시도해봤어야 한다고. 하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죽고 다시 태어나고 다시 죽는 동안 여행자는 내게 하나의 생명을 남겨주었네. 그걸 잃을까 두려워. 피할 순 없을 것 같은데요? 가을에겐 우리 태양을 날려버릴 무기가 있어요. 뭐라고? 그렇게 노력해서 정복한 걸 왜 파괴하려는 거지? 저 기지로 들어가게. 안에 답이 있을 거야. 군단이 짐을 싸고 있는 것 같아요, 아이코라. 놈들이 산적하고 있는 게 뭔지 알아내게. 뭐든 정보가 필요하네.
X는 도무지 멈출 줄을 모르는군요. 그들이 왜 그런 짓을 하는가에 대한 이론은 해독단에 있는 해독가 수만큼 다양해요. 저 튜브에는 에너지가 가득 차 있어요. 아무도 없어요. 계속 찾아보게. 기갑단이 이렇게 공들여 준비한 기지를 그냥 버릴 리는 없으니까. 거대한 드릴에 다가가고 있어요. 드릴? 여행자의 에너지를 채굴하고 있었다는 건가? 아니, 비칠 리는 없어. 여행자의 축복을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. 나한테도, 가을한테도. 아니, 정말 그럴까? 아이코라? 뭐가 보이지? 모르겠어요. 차원 균열에 일종의 마법이... 굴복자다. 저게 뭐였죠? 굴복자네. 자아 없이 영혼을 빼앗긴 자들의 군대지. 그들은 끝없이 여행자의 에너지에 이끌리네. 그들은 이제 몰락자도 기갑단도 아니야. 군체의 신이 훔쳐낸 암흑의 힘으로 그들을 변화시켰네. 그 자는... 잠깐. 가을도 똑같은 생각이 아닐까. 대신 빛을 이용해서. 틀림없이 그거야.
바울은 여행자의 남은 에너지를 채굴하여 자신과 붉은 군단을 빛을 휘두르는 종족으로 변형시키려는 게 분명하네. 성공하면 그자는 불멸의 존재가 되어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걸세. 자발라님에게 전해야 하네. 밖에서 만나지. 슈미르? 자네인가? 뭘 상관이야. 굴복자들이 위성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다고. 누구든 맞지 않으면 이어가 붕괴될 거야. 수호자여, 이 신성한 행성을 잃을 순 없네. 해야 할 일을 하게. 굴복자를 막게. 굴복자들이 일종의 차원문을 생성하고 있어. 막으라고! 저 어리석은 벌레들은 자기네 유령 친구들을 모조리 불러들여서 이 위성을 집어삼키려는 거야! 굴복자들이 일종의 차원문을 생성하고 있어. 막으라고! 저 어리석은 벌레들은 자기네 유령 친구들을 모조리 불러들여서 이 위성을 집어삼키려는 거야!
됐어요. 차원문을 닫은 것 같아요. 그럼 왜 아직도 중성미자 산란이 비정상적인 거지? 잠깐만요. 가까이 접근해 볼게요. 닫지 못했던 것 같군요. 이런 한심하게 당장 해결해! 차원문이 닫혔어요. 여기 일은 끝났어요, 아이코라. 이곳이 중요한 건 알지만 여기 이오에 내게 중요한 건 없네. 내겐 생명이 하나 남았지만 가오를 막는 일이라면 기꺼이 마치겠어. 지금 떠난다. 그렇게 서두르지 말게. 아이코라 레이, 얘기 좀 하지. 참견하기 좋아하는 수호자 자네에겐 내가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좀 있네. 아이코라 말로는 사령관, 누구더라? 하여튼 전능자라는 것을 공격할 계획이라던데. 데이터도 없이 무슨 계획이야? 하지만 이곳에는 오래된 행성 간 방언 네트워크가 남아있지. 그걸로 전능자의 파괴력을 알아봐야겠어. 그 다음 자, 발, 라에게 그 계획이 잘못된 이유를 알려줘야지. 재밌게나 있겠군.
그렇다고 귀중한 연구 기회를 낭비할 수는 없지. 그러니 자네가 내 조수가 되어줘야겠어. 시작해. 시간 낭비 말고.